2022년 고2 모의고사 11월 21번 Eating my problems for breakfast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 우리 함축된 의미 파악인데 자, 이 단락 먼저 단락 구조부터 보면 뭐 간단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주제를 던졌어. 핑크색 형광펜이 주제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예시 아래쪽에 쭉 펼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은 부연. 어떤 뭐 주제를 반복한다든지 아니면 주제에 준하는 정보를 다시 한번 얘기해주는 부연이 와 있는 그런 단락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만일 변형 문제 나온다면 일단 뭐 주제 정리, 그 다음에 빈칸. 빈칸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주제라고 한 핑크색 형광펜 부분, 그 다음에 부연 부분, 이런 부분에서 그 빈칸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과학에 있어서의 연구야. 어떤 과학? Peak performance. 그러니까 피크치의 수행이니까 최상의 수행 그리고 동기부여를 다루는 그런 과학에 있어서의 연구가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놓고 이 that은 동격이지. 사실 밑에 들러붙는. 자, 어떤 사실이냐? 다른 과학들이 should ideally be matched. 이상적으로 맞춰져야 한다. 어디에? 우리 에너지 수준에 맞춰져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과학들이 우리의 에너지 수준에 따라서 그에 맞게 맞춰져야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 모든 과업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 수치에 맞게 그 과업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이 단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예시 들어가는 거야. 구체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분석적인 과업은 best accomplished. 가장 잘 성취되어집니다. 언제? 우리의 에너지가 아주 높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로울 때 뭐로부터? 또 정신 산만한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able to focus. 집중할 수 있을 때 분석적인 과업이 가장 잘 성취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석적인 과업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까 우리가 선생님 주제에서 뭐라고 했지? 우리 에너지 수준에 맞게 맞춰져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일들 중에서도 분석적인 과업은 우리 에너지 수준이 높을 때 해야 된다. 그래야지 가장 효율성이 높다 이 얘기지.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한다. 나는 일반적으로 일어납니다. Energized, 활기찬 가운데. 내가 활기차 있는 거니까 ED, PP가 왔지. 자, 수년에 걸쳐서 나는 지속적으로 have stuck to, stick to가 몸을 고수하다지. 그래서 그 습관을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습관? 바로 밑줄 친 부분이 이거지. Eating my problems, 나의 문제를 아침으로 먹는 습관. 그럼 벌써 느낌이 오지 않니? 나의 문제를 아침으로 먹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 있는 일들을 아침에 처리하는 그런 습관을 고수했다는 걸 거야. 자, 그럼 계속 갈게. 나는 누군가입니다. 어떤 누군가? Tends to overthink. 과다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뭐에 대해서? 자, 뒤에 관계사절. 아직 일어나지 않은 다른 시나리오와 대화에 대해 과다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사람이래.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엄청나게 막 고민하고 그치? 막 심사숙고하는 그런 사람인가 봐. 그래서 내가 procrastinate, 미루다지. 자, 뭐에 대해 미룰 때?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는 고객과 얘기하는 것. 또는 그 불쾌한 이메일 처리하는 것에 관하여 그 일을 미룰 때 나는 발견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감정적인 에너지를 그 낮 동안에 소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힘든 일들 쉽게 얘기해서 아까 문제를 아침으로 먹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 여기서? 그러니까 불쾌한 어떤 불만족스러운 고객과 얘기하고 불쾌한 이메일 다루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일찍 처리하지 않고 나중에 처리하면 그 처리하는 시간 내내 그 전에 너무나 감정적으로 그거에 대해 생각하느라 시간을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as if 마치 그 일이 hangs over my head. 내 머리 위에서 맴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I'll spend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spend 시간 ing지 뭐 하느라?
바로 그것에 대해 걱정하느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얘기하느라, 그리고 그것을 피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요거는 요렇게 병렬이다. X, Y, G. 뭐 하기보다는? It would actually take. 그것이 실제로 걸리는 것보다. 자, 여기서 is은 가져와야 뭐가? 그러니까 단지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실제로 걸리는 그런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그것에 대해 걱정하고 얘기하고 피하느라 보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so for me, 나에게 있어서 It will always be the first thing. 그것은 첫 번째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떤 첫 번째 거? 내가 끝내야 할 그런 첫 번째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까지 읽으면 어떻게 돼? 아, 어려운 일은 무조건 아침에만 처리해라.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사람 얘기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지. 뭐야? 만약 당신이 알고 있다면, 당신이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고, 만일 당신이 아침형 인간이 아니면, 만일 저녁형 인간이면 어떻게 해라? 전략적이 되어라. 뭐 하는 데 있어서 너의 힘든 일을 그날 나중에, 그러니까 그날 늦게 힘든 일을 스케줄 잡는 것에 대해서 전략적이 되어라. 이 얘기는 전략적으로 그 힘든 일을 오후 늦게 잡아라. 왜? 너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저녁형 인간이니까. 그 얘기는 각 사람의 에너지 수준에 맞춰서 그 다른 과업들을 그 일치시켜라. 그거하고 이제 매치되는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답은 뭐가 되니? 자, 답은 3번이 되겠지. 가장 힘든 일을 처리하는 것. 뭐 하는 동안?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동안 처리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아침으로 나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 이렇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 뭐 그렇게 까다로운 질문은 아니었고, 뭐 변형 문제로는 주제와 그리고 빈칸. 빈칸이라고 한다면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선생님이 주제라고 했던 이 핑크색 형광펜 부분, 아니면 부연이라고 했던 제일 마지막 부분 조금 조심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21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